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걸 입어보니까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와 있는 데는 이탈리아의 텍스타일 브랜드이자 지금 이제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로로피아나 청담동 플래그십 매장에 와 있어요. 전에 우리 채널에서 이제 페라리에 관련된 영상 만든 적이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물론 상품이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최고를 만들겠다는 그 집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가 꼭 뭐 페라리를 사서 몰고 다닐 게 아니라도 보면 감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물건을 이제 미술사에서 오브제다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지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노동을 어떻게 아낄까 이런 고민 없이 집념과 정성을 가지고 만든 물건이어서 상품과 작품 사이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 인간이 정성을 들이면 저렇게까지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 수가 있구나. 오늘은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 중에서 텍스타일 아트. 여기도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페레나 마찬가지로 범접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치 이제 전시회에 온 것처럼 좀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 왜 거기서 꼽혔는지에 대한 얘기와 함께 좀 구경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이탈리아 그러면 장인들이 한땀 한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프랑스 패션 그러면은 뭐 입상 로랑, 크리스티안 디어, 샤넬 이런 개성이 가능한 디자이너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오투쿠투르, 굉장히 디자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한 명의 거장이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선보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인생관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으로 이제 패션을 이끌고 가는 나라라면, 이탈리아는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이 원단이라든지 커팅이라든지 바느질을 하는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켜 와서 축적된 노하우, 이걸로 이제 승부를 거는 나라잖아요.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각과 미각의 예술이라면, 텍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촉각과 시각의 예술이잖아요. 감각에 대한 예민함이 기반이 돼야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아무거나 대강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만드는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문화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색깔로 보이지만 안에 보면은 여기 오렌지색 조금 있고 회색 조금 있고 파란색 조금 있고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옛날 사람들한테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겠어. 아니면은 양털을 갖다가 그냥 눌러놨는데 막 비비면 실로 나오고 그걸 배틀에다 짜면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푹신한 털이 되기도 하고 납작한 털이 되기도 하고 시원한 털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어떤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각 가문의 굉장한 프라이드였다는 거예요. 지중해권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리안느와 아테나 여신의 배틀 대결이 있죠. 배틀 배터. 네, 죄송합니다. 인간 여성이 자기가 직조 기술이 여신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가 화가 나가지고 너랑 나랑 이제 배틀 배터를 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옷감을 짰는데 아리안느가 이기죠. 아테네가 화가 나가지고 거미로 만들어서 평생 너는 배나 짜면서 살아. 여신이 복수를 할 정도로 직조 기술에 대한 높은 어떤 리스펙트를 지중해권 문화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거기서부터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그냥 와이셔츠 같은데 만져볼 때까지 몰라요. 만져보면 이거 보세요. 표현이 안 돼. 이탈리아가 잘하는 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이게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시각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지금 유튜브니까. 만져보지 않고는 이렇게 설명을 저쪽에 훨씬 많네. 그래서 어쨌든 이탈리아 명품,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입은 패션이다 이런 건데, 왜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장인 정신이 깃든 물건이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로마 시대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텍스타일, 즉 이게 섬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문서, 미술 분석하는 분들은 뭐 미술 이런 걸 갖다 텍스트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섬유라는 텍스타일하고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어떤 설화에 의하면 퀸틸리아누스라는 로마의 문법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작문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막 두서없이 글을 써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글은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 짜임새라는 우리나라 단어를 봐도 짜다는 게 뭐예요? 원래 옷감을 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실다실이 정교하게 딱 계획대로 맞물려야지 딱 이렇게 옷이 되는 것처럼 글도 옷을 짜는 것처럼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글을 텍스트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직조라는 게 고대 로마인 사람들의 인생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 단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로마인들이 직조를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로마의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이탈리아의 직조가 훌륭할 수밖에 없다. 단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가성비를 중요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고집한 집안들이 있을 거고 고집하지 못하고 포기한 집안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고집했다면 어떤 퀄리티가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대요. 배워야 되는 기술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공통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갖다가 콜레기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뭐 칼리지 그러면은 대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칼리지가 교육기관이라는 의미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콜레기움에서 같은 직종 부모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애들한테 기초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로마 시대에 이미 이 우리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 게 뭐냐면 가장 강력한 콜레기움이 뭐였냐 그러면은 콜레기움 플라니케. 플라니케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영어로 풀러라고 하는데 우를 관리하는 사람. 우를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고대 시대에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토가를 갖다 울로 만들었거든요. 안에는 이제 좀 가벼운 천으로 된 걸 입고 밖에 울로 이렇게 토가로 둘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급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색깔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드라이 클리닝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입다 보면은 울은 양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직이 루즈해질 수도 있고 뭐 보풀기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새로 염색을 해주고 두드리고 비주로 빗고 마사지를 해가지고 다시 새 천처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이제 풀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폼페이라는 로마 도시가 그대로 이제 유적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발견된 그 가장 큰 건물이 폼페이에서 풀러들의 콜레기움의 원래 본부였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파워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를 만드는 일이 되게 높게 쳐주는 일이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멀리까지 가요. 옛날부터 이제 로로피아나 브랜드 하면은 비큐나라는 소재인데 이게 이제 처음 봤어요. 저도 실제로는 비큐나를 말로 만들어 봤고 얘가 이제 비큐나라는데 잠깐만 나도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가 있는데 이게 아닌데 비큐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미의 안데스산맥 꼭대기에 사는 약간 라마 닮은 그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걔네가 워낙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털 자체가 거기서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가장 이제 추위를 막고 본인한테는 기분 좋은 털로 이제 진화를 했겠죠. 굉장히 가는 모발, 레이어가 많고 진짜 얼마 안 나는데 실제로 그 동물들을 로로피아나에서 다 데리고 있대요. 친구들의 털을 갖다가 빗으로 빚어가지고 이 빗에 묻어나오는 거를 우를 만드는 방식으로 프레싱하고 코밍하고 풀링 해가지고 이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후드티야. 이 프랑스의 패션이나 프랑스의 예술은 예술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훨씬 더 강하게 구분하는 이탈리아는 원래 알테라는 단어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길드를 알테라고 불렀었거든요. 물건을 잘 만드는 거를 알트라고 부르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굉장히 일상품인데 그 안에다 그 정도의 이제 그 예술에 들어갈 정도의 정성을 들인다는 게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장인 정신의 특징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알테 중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가장 유명한 알테가 알테 델레 라나. 여기 이제 로로피아나 보면은 그 라니피치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니피치오가 울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라니피치오들의 모임이 알테 델레 라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 초기의 작품들 예를 들어서 피렌체의 그 바티스테로 세례당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폴타 델 파라디소라고 엄청나게 큰 문이 있거든요. 그거 알테 델라 라나에서 만든 거예요. 피렌체의 그 두오모 그것도 펀딩 누가 했냐? 알테 델라 라나에서 펀딩한 거예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 애호가 부자 미를 사랑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메디치 가문이잖아요. 근데 메디치 가문이 원래 뭐였냐? 알테 델라 라나의 길드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밀리에서 발명한 기법이 뭐냐면은 알럼이라는 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물에다가 빨간 물을 들이는 법을 처음 개발한 그걸 가지고 그 부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금융으로 했지만 형성했을 정도로 이 텍스타일의 한 가지 이노베이션만 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재벌이 될 수가 있었고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에는 이 많은 도시들이 다 자기네 동네에 울 시크릿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갖다 서로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다 각자의 어떤 비밀 포뮬라를 가지고 있는 텍스타일의 천국이 된 거죠 이탈리아.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탈리아가 1860년대에 통일이 되니까 이 시크릿을 갖다 다 샘플을 모은 거죠. 아마 이 로로피아나라는 브랜드를 내 나이 때나 조금 윗분들은 지금 이런 완성품보다는 턱시도를 맞춘다든지 할 때 로로피아나라고 써있는 그 북에 정말 수백 개의 아름다운 패브릭이 쫙 있는 그걸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국 세빌 로우에서 이제 영국 신사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탈리 원단 북 딱 받으면 로로피아나 원단 해가지고 캐시미어 원단 쫙 이런 거를 대표하던 그런 이제 회사고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원단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명작이 태어나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울이라는 소재 자체가 지금은 이제 양복 만드는 데 쓰거나 뭐 이런 오버코트 만드는 데 쓰니까 되게 포멀한 약간 패브릭이라는 느낌 많이 드는데 20세기 초반의 스포츠 웨어를 보면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울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양털이잖아 이게. 옛날에 지금처럼 무슨 뭐 고어텍스 뭐 이런 거 없던 시절에는 이런 게 뭐냐 그러면 그때는 울이었는데 더 싼 게 나오니까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하이텍이겠지만 1920년대 초반에 정말 젊은 이탈리아의 부유층들이 콜톤의 남패자의 스키 리조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거나 뒤에 스키 꽂아놓고 그럴 때 입는 옷 옛날에 뭐 밀레밀리아나 탈가 피오리오 같은 클래식 스포츠카 경기에 입고 나갔을 때 입었을 옷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아, 일단 뭐
입어봐야겠다. 야, 스키장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 얘 뭐 써있는데? 로시뇨 레이싱 팀이 실제로 2000년에 입었대네. 보르미오. 보르미오가 내가 그 이탈리아의 트렌토라는 동네에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서 멀지 않거든요. 그 돌로미티라고 이제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산동네들 많은 데 있는데 거기 이제 콜티나 담페짜라고 하는 그 스키 리조트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스키 타던 귀족집 아들들이 막 옛날엔 이런 거 입고 탔겠지. 하이텍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이텍을 입고 타더라도 라운지에서 핫초콜렛 마실 때는 뒤에다 스키 딱 눈에다 꽂아놓고 핫초콜렛 마실 때는 이제 이런 거 딱 걸치고 있겠죠. 이제 이런 옷을 하이텍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운동하면 이제 뭐 물도 먹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마 물도 안 먹을 거야. 야, 이거는 되게 유명한 자켓인데. 이게 그 뭐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엔조 페라리가 20년대 레이싱할 때 보면은 빨간 알파 로미오 타고 이렇게 샥 와가지고 딱 내리면 이런 거 입고 이렇게 딱 드라이빙 글러브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켓이 이름이 레이싱이랑 관련이 있을까? 로드스터. 부유층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제 로로피아나 가문이 살아. 근데 이게 불편한 거야. 뒤 이게 깃을 맨날 세우려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 먹으면서 야, 너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냐? 그러면 이제 바로 상품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런 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겠죠. 이거 그냥 윈드 자켓 같은데 아니 캐시미어야.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입으면 싸늘하잖아 좀 방수 패브릭 이런 게 좀 차니까 근데 딱 입으니까 캐시미어가 몸에 이게 진짜 오, 어느 정도 얇다고 그래야 되지? 윈드 자켓 보면은 윈드 자켓 있고 안에 라이닝 있죠? 그 라이닝 다 빼버린 거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근데 모양이 안 흐트러져. 안 풀리잖아. 나는 그 옛날 이탈리아 영화 보면은 이런 진짜 고급 캐시미어 가디건 딱 이렇게 입고 여기 약간 파자마 팬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혼자 에스프레소 마시고 있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다? 어, 나는 머리를 감아야 되더라고. 아, 자 이제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누군가 정성 들여가지고 가장 좋은 소재를 들여가지고 만든 물건이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 인간이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우리가 각자 있는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지만 시장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No Compromise라고 영어로 그러죠. 저 타협을 하지 않았다.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정말 가장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잘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물건들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물론 박물관이 아니라 매장이지만 마치 박물관을 투어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예, 투어를 할 수 있었고 또 박물관과 다르게 촉감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가장 즐거운 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 그게 너무 저한테는 즐겁고 여러분께 이런 데 올 때마다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